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집트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브이로그예요. 저는 지금 열도 없고 회사 집만 해서 당연히 코로나 아닐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목감기인 줄 알았는데 방금 결과가 나왔는데 파시티브 떴어요. 사실 회사에서 중요한 행사 앞두고 있어가지고 몸 관리 잘하라고 몇 번 당부하셨었거든요. 요약하자면 개 잣됐다 이 말입니다. 저 진짜 퇴근하고 아무 데도 안 가거든요. 집에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비자 받으러 갔었을 때 걸렸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밥 차려놓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됐어요. 오늘은 된장이랑 그냥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 그리고 김치랑 깍두기랑 먹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 사람들이랑 지금 제가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었던 대사관 분들도 다 코로나 검사를 했었는데 다른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여기 확진 받은 지 7일차에 다시 재검사를 받고 그 전까지 싹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아침 먹고 있어요. 점심으로 태국 그린커리를 만들었어요. 여기 태국 그린커리 페이스트를 팔더라고요. 오늘 확진 받은 지 3일차인데요. 이제 오늘 주요 증상으로는 인후통, 그리고 후각 이상, 그리고 기침이랑 가래가 가끔씩 있긴 하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입술이 좀 이상하죠? 입술 색깔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약간 발진이 났어요. 목이나 이렇게 볼 같은 데도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붉게 반점이 일어났어요. 이집트는 굉장히 먼지가 많기 때문에 집을 쓸고 닦고 바이러스 타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심히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입술이 너무너무 건조해요. 이게 코가 막힌, 아예 막힌 건 아닌데 코가 막힌 것 같아요. 여기는 별달리 약이 없고 학급처럼 관리해주는 병원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의사를 부르면 의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해주거든요. 문자로 결과를 알려주면서 빨리 낫길 바래 이러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을 거는 제 하체는 면역력 뿐이거든요. 잘 먹고 잘 쉬고 얼른 낫도록 해보겠습니다.
식자재가 떨어져서 까르푸에 어제 재료들 좀 시켰는데 원래 오늘 오후 3시까지 오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왔네요. 드디어 까르푸가 배달이 왔네요. 목이 너무 아파서 블랙티 그리고 딸기 초코가 너무 땡기더라고요. 다 이제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여기는 완전 수제 모짜렐라 치즈예요. 코코볼을 너무 안 먹은 것 같아서 단백질을 샀는데 이상하다. 나 국거리용으로 샀는데 분명히. 근데 왜 내 주먹만에 노란 호박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호박했거든요? 이거 뭐야? 소고기 묵고 끓여 먹으려고 우랑 양파 한국인은 마늘 있어요. 엄청 많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제 증상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후각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날씨 좋네. 제 동기님께서 도시락을 갖다 주셨어요. 저녁 안 먹으려고 했는데 개꿀딱. 와, 국이랑 밥이랑 다 있어. 진수성찬이다. 진수성찬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이 오늘 영통을 하기로 해서 화장을 했어요. 어때요? 영상이네. 오늘은 1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아직까지 후각 이상이 돌아오지 않고 또 기침 가래도 약하지만 있어서요. 오늘 받기로 했었던 PCR 테스트를 내일 아침에 받고 아마 내일 저녁에 재검사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내일이 재택근무하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에 있을 수 있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굉장히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는데 다이어리에 무슨 일을 할지 한번 계획을 세워볼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PCR 재검사 받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어가지고 오늘 검사를 못 받고 이걸 조금 미루기로 했어요. 근데 집 안이 너무 추워서 팬을 입고 있어요. 몸이 다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특식을 먹으려고요. 한국 라면 감자면이에요. 식판이 왜 이래? 망한 것 같은데? 저희 집이 북향이라서 햇빛 들어오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햇빛 좀 쬐라. 아, 좋아. 아무것도 안 하고 청교생 267명. 왜 이거 빨갛지?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요. 후각이 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빨개?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코로나 PCR 테스트 받으려고 예약을 걸어둔 상태고요. 혹시 이집트에서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싶은 분은 19583에 전화하시고 아랍어로 뭐라 뭐라 할 거예요. 그 말이 다 끝나고 1번을 누르면 상담원과 연결이 됩니다. 제발 음성 나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This is your name, right? Yes, right. Okay, to swab first from mouth and then from nose. Okay. Sorry. Okay, then. Thank you. Can I throw it in the basket? Basket. Rubbish. 방금 결과 나왔거든요. 음성이에요.
결과 나오기 전부터 오늘 음성 뜰 것 같아가지고 미리 씻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14일 만에 해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이집트 코로나 확진자 브이로그는 끝났습니다. 예! 얼른 화장하고 나가려고요.